그 이따가 끝나고 남은 질문 안 하실 것 같아서 먼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러면 수업 끝나고 나서 질문하고 MC 해가지고 미리 가라놔야지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아까 그 번질 얘기 하시는데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갑자기. 여기 그 여성적 혹시 불사라는 것 좀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예, 뭐 나중에 자세히 나올 거예요. 뭐냐면 계곡의 정신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노자에 나와요. 그런데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계곡이 있어. 근데 육아들은 자기가 어디 서 있고 싶어 합니까? 예, 정상에 서 있고 싶어 해요. 마루에. 진짜 마루 산마루에 딱 서 있고 싶어 하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깃발을 꼽는 거 그건 육아들의 일이지만 이것이 다 무너져서 다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밑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 저 이 계곡물이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행성을 하는 게 원작이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노자 세계일 때 정말 너무 쉬운 게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적인 거, 낮은 거, 부드러운 거 그건 다 좋은 거예요. 물론 현대에서 아이 여자가 왜 부드러워? 이게 많이들 따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 정도는 이해해 주시고 일단 여성적인 건 다 좋은 거. 그리고 여성에게 오해가 된다면 제가 그래서 도덕경의 책 제목이 어머니의 철학이에요. 어머니의 말씀은 옳은 거예요. 예. 네. 그럼 쉬워요. 뭐 어머니. 제가 늘 한 얘기가 그거예요. 생명의 존재치고 여성의 몸을 빌려서 나오지 않은 자 있으면 나한테 내가 그를 신으로 삼겠다. 내가 항상 그래요. 맞잖아요. 뭐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지가 엄마에서 나왔지. 그럼 어쨌든 그 새끼를 낳는 그 존재를 다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게 말이 반복하는 것은 사실은 바로 그 정신인 거예요. 그거야말로 위대하다는 거죠. 저는 제 지도 교수가 할아버지였는데 아 저만 가면 도상 그 저는 공부하러 와가지고 그냥 2주 동안 공부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 멋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양반 나만 먹고 너 밥 먹었니? 어떻게 그래요? 그걸 몇 년 동안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한 몇 년 지났을 거예요. 그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또 불쏘하게 아니 안 먹었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사모님 불러오시더니 예 국수 좀 말아줘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종지에다가 국수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이 참기름 같은 거 넣어서 후루룩 먹게 예, 주시더라고. 아 그때 제가 정말 야 정말 나는 문제가 있다. 나 같은 놈 죽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밥 먹었냐는 게 진짜 진심이었던 거예요. 너 저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밥은 먹고 댕기냐 그거예요. 밥은 먹고 댕겨.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습니까? 엄마가 가장 여기 세련된 시기에 살아간다는 말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살아간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밥은 먹고 다니냐 그게 바로 노자의 정신입니다. 사랑 뒤에 숨어있는 건 바로 성 아니요? 결코 사랑한다는 얘기지만 결코 통점에 갔을 때 성이잖아요. 성? 예, 네, 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 어디 뭐 남녀의 성이에요? 예, 그거는 놔두고 우리가 분해, 육체를 다 분해하잖아요. 하면 이제 기무도 만들 수 있고, 멋도 예. 만들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 도선님 뭐 70년대, 20년대, 이제 한 살로 돌아갔을 때, 예. 그 다음 정자와 나온다, 엄마 이걸 성인이 나오는데, 예. 그 마음은 어디서 뭐 형성됩니까? 난 그게 아직 못 깨쳐보네요. 이 피어나 모든 건 되는데, 이 마음 자체, 죽으면 이제 영혼 분리된다는데, 평소는 마음은 그런데 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뜬금없이 아까 창발성 어깨 얘기잖아요. 그걸 누가 합니까? 지금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가장 신중도로 하는 게 마음 어디서 생겼냐 그거예요. 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관계 맺느냐를 갖고 제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걸 이제 체화인지 해가지고 몸과 뇌와 세계적 환경 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영어로 이렇게 뭐 embodied 뭐 이거 바디 이렇게 체화인지 예전에는 나는 것 같지만
이게 몸뚱아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다는 것 자체도. 근데 어떻게 뇌가 작용하느냐? 이게 서양식 얘기고, 동양에는 거기다 꼭 마음이란 말 넣어요. 뇌가 왜 들어가냐 이거지, 뇌. 근데 이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뇌의 뜻은 서양식으로 마인드의 뜻이에요. 이성적인 거죠. 이게 가슴에 와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 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머리에 와 있는. 그래서 뇌라는 말 쓰는 거고, 그래서 뇌인 거고, 근데 동양에서는 꼭 마음이라는 걸 넣어요. 그래서 동서양 사람자가 같이 체화인지 연구를 하는데 너무 웃기는 게, 동양 사람들은 계속 마음 얘기하고 있고, 서양 사람들은 계속 뇌 얘기하고 있고, 서로 달라요, 이게.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아예 그래, 뇌 넣어. 근데 마음도 넣어. 그래, 뇌 갖고 많이 얘기하고. 서양 사람들은 마음 빼. 그냥 뇌 갖고 얘기하고. 그 뇌가 마인드니까. 정자가 난자가 맞는데 이제 생성되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듣고 인간도.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예, 어디서, 예, 처음에 이제 플러스 됐을 때, 한 살 때 나와서 마음이 생기냐. 그러면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마음이 형성되냐. 엄마한테 생겼어요. 그건 엄마를 통해 보지만, 처음에, 예, 결합될 때, 그 저기, 마음이 어디서 와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갑자기 생겼다 이거죠. 그게 일반적인 얘기고, 제 식으로 얘기할게요. 제 식으로 얘기하면, 시간을 담고 있더라고요. 윤회설을. 아니, 그거랑 좀 다른데, 저 윤회는 또 아니에요. 선생님, 너무 멀리 가지 마. 예, 예, 예. 예,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넘어가겠어요. 예, 예, 예. 예, 예. 재밌는 얘기를 하나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누나가 애를 낳는데, 옛날 일이죠. 벌써 걔가 뭐, 40, 50 됐으니까. 그 누나가, 저희 누이가 잘 때, 젊었으니까, 발을 이렇게 내놓고 자는 버릇이 있는데, 발을 꼭 이렇게 꼬고 자더라고. 이 엄지랑, 엄지, 검지인가요? 예, 엄지발가락이랑 검지발가락 꽉꼬 그래도 참 이거 깎구나 내 항상.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지금 벌써 나이도 많대. 벌써 많은데 얘가 피덩이가 발을 꼬고 있더라고. 참네. 그거 보면서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이거 뭐 생물학 다 필요 없더라고. 어떻게 그 애가 발을 꼬면서 응애응애 이러고 있어요. 제가 3월 5일인가 난 건데 날짜도 기억나는데 아이고 참네. 저희 집에서 첫 애니까 다들 가서 신기하게 보고 있는데 이러고 있더라고. 바로 그게 지금 이제 곡신이라고 신이라고 썼지만 전 그런 것이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흐름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정신으로 갖고 있는 그 한국어로 얘기한다면 얼, 약간 좀 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너, 시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이 뭐 신이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아니고 그건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정신한 말이 장자에 의해서 정립이 돼요. 우리 노자 장자 할 때 공자 맹자에서 별로 안 중요해요.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중요하고 체제가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맞춰 살아 라는 입장이지만 장자 같은 경우는 정과 신을 막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 삶의 의미에서 아까 그런 거는 뭐냐면 그 정신을 이어나가는 것이 저는 철학적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없이는 아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이사장님께도 책 드린 게 고유섭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사람들 모른다고 했잖아요. 너무 저 미약한 놈들도 모르더라고. 내가 짜증이 나더라고. 그 아무리 서양 미학자들도 모르고 그래도 나이 서른아홉 40에 죽었어요. 근데 그런 양반들을 저는 선양하면 죽겠다 이거예요. 그 얼마 전에 신문사에서 나한테 갑자기 기자가 눈깔을 똑바로 뜨고 그냥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철학이 뭐요 그러는데 내가 당황했어요. 근데 가만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그런 사람들의 죽은 사람의 얼을 살리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 얼을 보여주는 것이 제 뜻이 아닐까. 제가 나와 뜻이라는 교과서,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 하나 썼거든요. 나와 뜻이라는 제목인데
뜻을 얘기했더니 네 뜻이 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제 뜻은 그쪽으로 확실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뭐 명예나 권력이나 그것도 좀 저 건드려 봤는데, 아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또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 그 책 같은 거 쓰는 거. 근데 어떤 재주가 저에게 더 남들에게 더 소중할까? 이 그 정신을 위해서 남들이랑 어울려서 막걸리 먹는 것도 재주지만 골방에 박혀서 책 쓰는 것도 제 재주라면 어떤 재주가 더 저한테 더 좋을까? 그러니까 좀 의미가 있을까? 뜻이 있을까? 그랬더니 이쪽 골방이 더 뜻이 있다는 쪽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 인생 금방 가는데 그거를 적어도 그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저 그런 것들은 좀 남겨서 젊은 사람들에게 야 이런 사람 있어서 보여줘야지. 그래 구유섭에 대해서 이름도 모르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저 고등학교 때 구유섭 그 개성 동맹 반장에 대한 얘기를 국사선생님한테 굉장히 자세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국사 선생님이 고유석 개성 박물관장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해주셔갖고. 근데 왜? 아니 저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문에 고유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누구 책을 읽었더니 고유석 씨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아 그게 실제 인물이었구나. 저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책 이름이 그 캉유웨이 아나기 고유섭 이렇습니다. 이게 예, 이렇게 이렇게 발전되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볍게 썼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거 얼마 전에 작년에 쓴 거고 에, 사실은 3월 5일까지 함석헌을 썼어야 되는데 그 실패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제가 꼽아놓은 한국의 인물이 한 현재 제 계획으로 한 12명 이상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회차 하자는 사회차만 해요. 관심도 없어. 근데 저는 다행히 우리 동양차 하자라고 사회차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저 박사 과정 할 때도 사회차 싹 통과해야 돼요. 근데 사회차라도 동양차 싹 통과 안 해도 돼. 그게 웃기는 거지. 따라서 서양 것도 다루면서 이건 동양만 했지만 일단 서양 사람 다루고 동양 사람 다루고 비슷한 사람 다루고 한국 사람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이 지금 각각 이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뭐 K 한류하고 한국 사람 자존심 얘기하는 게 뭐야? 저는 인물을 통해서 알아야죠. 제가 막바지를 이제 저쪽으로 아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도 좋아해가지고 그냥 그 세계 인물 철학사라는 제목으로 죽으라고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지금 눈도 잘 안 보이지만 아유 제 속을 좀 쓰겠어요. 제 눈가 있는 데니까 저런 뜻 정신 어디 있는데 죽으면 어때? 씨면 내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저도 우리가 그런 거죠. 뭐 아까 사실요 그 제가 우리 낯선 사람들 얼마나 진짜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눈이 좀 안 좋은데 한쪽이 좀 그런데 꽤 됐어요. 한 20년간 됐지만 혹시 아십니까? 신규식 선생이라고 합니까? 예관 독립운동 뭐 하시네요. 이야 젊은 애들 몰라요. 화가 나게 예관 선생이 저 청주잖아요. 가도 그 근처에요. 그 신신애들 사는 데인데 거기에 신석주 계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계열인데 왜 얘가 이게 째려볼 예째예요 이렇게 애꾸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진 보면 왜 해적들처럼 시커먼 거 딱 이렇게 하고 찍은 사진도 있어요. 나라 망했다고 농약 먹다가 한눈이 간 거예요. 맛이 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막걸리 먹다가 술 먹다가 눈이 많이 갔는데 쪽팔리지 않냐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우울해하지 말자. 내가 뭐라고. 누구는 목숨을 바쳐서 농약을 먹고 애꾸냈는데 저는, 예, 저는 술 처먹다가 애꾸낸 것 같고 슬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예반 선생 사진 좀 하는 걸 제가 그때만 해도 없을 때니까 수첩에 넣고 다니면서 그 얼굴을 보면서 야 이렇게 살자 이게 그래서 제가 예반 선생 그 기념 사업회에도 제가 끼어 있어요. 왜 그 양반 때문에 제가 용기를 얻어서 그분들 목숨을 내놓고 사신 분들인데 무슨 기껏도 쓰고 참 어떻게 그 기계를 어떻게 우리가 흉내를 내요. 젊은 애들이 그걸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게 오늘도 나오지만 그냥 돈이나 벌려고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의대 교수를 기죽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니네들 저 그 좋은 머리 갖고 왜 그 의사를 하냐? 그 중급 머리로 해도 돼요. 의사는 그 외우기만 하고 이게 뭐 이상한 이름 많이 외우고 그러면 되는 거지. 학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선생님 질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피테가 독일 망했을 때 독일 국민의 과음처럼 한국 젊은에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좋은 머리 갖고 이런 나쁜 머리 갖고 철학하니까 대한민국 철학이 안 쓰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좋은 머리 갖고 철학을 해야지 그래. 나 같이 나쁜 머리 갖고 하니까 되냐? 그럼 웃고 말이죠. 그러면 엄청 까요. 며칠에 숨기려 했다가 막 웃지. 그러다가 또 니네들 맨 또 왜 그래? 그러면 아 우리도 3대 업종이래 또 그래서 야 그래놓고 니 자식들 왜 다 의대 보내려고 그래? 그럼 야, 말을 못하지. 아 그래도 80까지는 하잖아 그거 의사는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지 뭐. 그래서 안 그래도 먹고 살지 않아? 니네들 돈 많이 벌었는데? 막 뭐라 그러죠. 우리 군립대학 교수들도 의대 교수들은 두 배를 받아요 우리보다. 환자 우리는 공무원 월급이고 그러니까 저 의대 교수들이 할 말이 없지 사실은. 그 법이라도 됐고 이런데 제가 정말 슬픈 게 우리 또래만 하더라도 물리학과가 천재들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저께 만난 친구 중에 하나도 고등고하고 물리학과인데 그래도 걔가 그래도 제일 그래도 약간 천재 끼가 좀 있었는데 걔는 10주간에 약해 이제 그러고 있고. 아이고 참 아까 전철에도 다들 다 안 가고 다 의대 간다고 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주 아픕니다. 정말 그 좋은 머리 갖고 왜 그렇게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서야죠. 자꾸 넘어서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빼놓은 거가 이제 소박인데 여기 깨끗함과 거침 있지 않습니까?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바탕이라는 거가 그러면 다 깨끗하기만 해요? 거칠기도 하잖아요. 통나무 때가 안 탔다고 하는 것만 얘기하면 뭐 안 되죠. 제가 그래서 그 비유를 듭니다. 애기 있잖아요. 애기 얼마나 말랑말랑하고 좋아요. 이게 손으로 들어가 보면 촉감이 없어 쏙 들어가잖아. 얼마나 귀여워. 엉덩이도 쏙 들어가는데 야 들어가긴 하는데 감각이 없을 정도로 부드럽잖아. 애들 이렇게 볼 때기 이렇게 하면 그러고 있는데 아우 깨끗하다 하고 있는데 오줌을 팍 쏴. 아이씨 똥을 팍 쏴. 아이씨 그게 박한 겁니다. 사람이라는 건 소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늘 합자는 나노 두 가지 의미를 늘 찾아야 됩니다. 소, 박 하면 이거 구별, 이거가 한문의 기본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한문 아주 쉽게 하는 것부터 이 기본이에요. 소하면 박이 있으면 소박 같은 걸 생각해. 아니에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죽어라고. 소는 깨끗한 거, 박은 거친 거. 그러니까 애들처럼 아 순수하지만 아 승질 부리면 막 손 쓰시고 귀엽잖아요. 개구진 거 박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렇게 노자는 소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깨끗함을 내세우지. 왜? 깨끗함은 오히려 너무나도 본질적으로 보일까봐. 박한 거, 거친 거, 다듬어지지 않은 거.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소박 중에서도 웃기게도 소박이란 말 써요, 노자가. 그런데 그 둘 중에서 박이란 말을 선택하는 까닭이 뭐냐? 거치가 더 좋아. 아, 그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 자식네임이가 갑자기 아하 그런다고요. 제 아들도 그래. 이게 이놈 자식이 속으로 아, 승기를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쟤는 좋은 마음으로 하이 그러는 건데 야씨야 애만 너 인사 똑바로 해. 그렇기도 뭐하고 안 그렇기도 뭐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박한 것은 박한 대로 받아줘야 한다는 얘기죠.
괜히 형식에 매달리지 않고 거쳐도 좋으니까. 그래서 박은 그래서 영어로 이제 uncarved, 깎이지 않은 나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아직 깎이지 않은 나무 정도다 이거죠. 그걸 좀 이해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다 이해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 선생님들이 너무 잘 들어주셔서 제가 많이 말하면서 큰일 났네. 재밌는 얘기 또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목욕 어떻게 다릅니까? 한자 이렇게 뭐 목욕탕 갈 때 목욕, 목은 뭐고 욕은 뭐예요? 늘 그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씻고 몸도 씻고 그런지. 아 저 그렇게 추상적이게 싫어해요. 저 소박하게 얘기해 주세요. 목욕 어떻게 달래? 목은 뭐고 욕은 뭐예요? 이 얘기하면 다들 재밌어요. 근데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뭐 아시면서 이렇게 모르시게 하세요. 등목, 살림욕, 용법이 뭐가 달라요? 등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좀만 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만 A 플러스 나오게. 좀만 더. 성욕도 나오겠네. 예? 성욕도 나오겠네. 좀만 더. 목 씻는 거. 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비슷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분 얘기할 때 자꾸 상역자 얘기하는데 그건 순 거짓말이에요. 예, 다 이 발음 요소. 발음 요소에 그게 다 대부분이 90%의 형성자예요. 왜냐면 말이 많은데 이걸 갖고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부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건 상역자지만 이게 발음 붙이는 거예요. 거의 발음 붙인 거. 다 90%가 넘어요. 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옆에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용법은 지네들이 그 이제 콜로키아라는 거죠. 이게 언어가 어떻게 이렇게 쓰이기만 쓰이는 용법만 보면 돼요. 자, 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좀만 더. AI에게 물어볼까? 들으시면 너무나도 허무할 거예요. 야, 진짜 소박하다. 오, 등목. 상반신, 하반신. 비슷해집니다. 좀 더. 갑자기 제가 또 신나서. 젊은 친구. 상반신. 그거 나는 게 쉬운가? 내 등목 얘기가 괜히 했나? 비얹고 담그고. 빙고. 영어로 해봐요. 얘기면. 우리 영어 잘하니까. 싱크. 아유, 어려운 또 단어 나오네. 우리 늘 쓰는 거. 아침에 뭐 해요? 샤워. 목이에요. 샤워 목자. 저녁에, 아이, 피곤해. 뭐예요? 조경. 반신욕, 조경. 탕에 들어가잖아요. 몸이 들어가면 욕이고, 안 들어가고, 씻기만 하면 목이에요. 그런 정확한 구별이 돼야 됩니다. 어영부영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목은 그냥 껴안는 거. 샤워 목, 베싱 욕.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전반적으로 젖는 것은 욕이죠. 따라서 살림도 욕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안에 담근다는 뜻이니까. 해수욕처럼. 근데 목은 이제 소나기로 씻는다 할 때는 목을 써야죠. 소나기는 이게 담그는 건 아니니까. 이게 써야죠.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소박도 우리는 이제 호박 붙어 쓰지만, 사실은 박한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흰쌀밥에 김치 하나 놨다. 글쎄 흰쌀밥은 소화한 거예요. 근데 보리밥만 그냥 시커멓게 있어. 아이씨. 그리고 뭐 찍고 뭐라고 하나 이거 이게 뭐 잘 이게 빠지도 않아 가지고 이게 껍질도 막 씹혀. 이게 현미처럼 막 씹히고 그게 박한 거거든요. 박한 대로. 그러니까 예쁘지 않아도 왜 이렇게 거친 대로 이렇게 푸성기 놓고 이렇게 그게 박한 거예요. 근데 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듬지 않고. 다듬은 건 문명이고 문명은 형식이고 거짓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두 개 확실하게 구별되죠? 네. 확실하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똑바로 해라. 이름 없이 왜 못 사냐. 여기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아니 밥이나 먹여. 밥은 먹고 살아야지. 이 태도입니다.
그리고 정말 더 웃게 얘기하면 다들 이제 관직에 나가서 현실에 있을 때는 다 육아인 척하고 집에 오면 다 도가예요. 그냥 형반면 딱 들었으면 다 귀걸해서 다 소용없다 이것이 이렇습니다. 그 문물을 겸비한 얼마나 훌륭한 영웅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여기 반전론 전쟁 안 된다. 이게 죽이는 거는 생명의 원리가 아니라 어머니를 생각해라. 어머니가 다 생명을 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책을 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잠깐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진도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 노장이 좋은 거는 오쪽입니다. 그 노장이 좋은 거는 정말 즐겁습니다. 정말 즐겁게 공부하세요. 즐겁지 않으면 저한테 야 좀 즐겁게 좀 해봐 그렇게 하세요.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노자는 촌철살인하는 게 있고 장자는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뭔 소리야.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노자는 시예요. 시. 사실은 시예요. 그리고 장자는 다 이야기, 우화예요. 우리가 이속 우화할 때 우자 있지 않습니까? 또 쓰라고 하니까 또 쓰게요. 그 우자가 바로 장자가 어원입니다. 우자. 이거 장자 우원이라고 그러는데 이속 우화 이렇게 썼도록. 우자가 뭐예요? 이게 개미 배짱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빗대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말레골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게 바로 이렇게 달라요. 하나는 시고 하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달라요. 그 노자는 보다가 한번 보다가 뒷글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운 맞는 거가 맞는 거예요. 왜냐면 다들 가구를 맞추잖아요. 운, 문, 뭐, 군 이렇게 맞추잖아요. 옛날에. 영어도 맞추잖아요. 셰익스피어도 다 맞추잖아요. 이게 요즘 랩하는 애들 젊은 애들 맞추잖아요. 오늘 집에 갔다, 뭐, 놀았다, 이렇게 끝으로. 아, 그러니까 한 대 맞았다,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하든가 그런 거. 가군이 맞게 돼 있는 겁니다. 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시를 대하는 태도로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장자는 이야기, 모음지. 그래서 사실 장자는 중간중간 뽑아 읽어도 돼요. 이서구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를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장자는 그 이야기 모음집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한다면 옴니버스 스토리. 뭐 한 영화인데도 전개방향이 한 세 가지로 되는 걸 옴니버스 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만나는 거. 여기 카페고 다른 동네 카페인데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동네 카페인데 맨 끝에 가서 셋이서 같이 싸운다든가 이게 처음에 다 따로따로 몰라가. 예, 이것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좀 더 어려워요? 그러면 아주 이게 더 설명하겠지만 더 어려운 듯 쉽게 노자가 가장 강조하는 개념은 돈이라 우리들이 다 아는 거. 그리고 장자가 가장 강조한 건 기입니다. 도의 철학자가 노자면 장자는 기의 철학자입니다. 기의 철학자. 혹시 누가 이게 나중에 얘기해요. 이런 건 뭐 넘어가죠. 글쎄요.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 도는 뭡니까? 진리죠. 기는 뭡니까? 진리의 실천, 드러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이게. 주안점이 달라요. 돈은 약간 이제, 영원불멸한, 뭐 이런 게 있다면, 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변화무쌍한 거죠, 계속. 우리 삶이 자꾸, 오늘은 아까 밥 먹었을 때 기운이 있었는데, 지금 기운이 없어. 이게 변화하는 거지, 기가. 이게. 아우, 기운 좀 차려야지, 이게 왜 이래? 이게, 아우, 기가 빠졌어. 왜? 이럴 때.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하나는 어쨌든 이게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주로
그 장제 기체라고 보면 장자로부터 나서는가? 장제 선생님의 중국의 장제 기체라고. 어, 장제가요? 글 쓸 때 장자를 많이 인용해요. 어, 장생으로. 선생님한테 생자를 써서 장생. 그다음에 장생이 누구한테 장자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유학자들이 고의적으로 인용 안 하고 빼버려서 그렇지, 바로 장제가 장생이라고 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학자들이 장자를 본 사람들은 모두 다 기론자가 됩니다. 이기론자에서 기론자. 저번에 율곡이 뭐 약간 기론자라고 한다면 장자를 본 사람들은 다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생생한 현실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다 기론자가 돼요. 그러니까 숨어있을 뿐이지 장자를 보면 다 기론자가 된다는 거. 그 중국 철학사 내내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서하담도 기론자 하면, 예, 그런데 그게 좀 숨어있을 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1부는 노장 제대로 이야기라면 2부는 노장에게 현대적으로 말 걸기, 약간 현대, 약간 GDP 이거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한 것처럼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1부 주제가 자연, 진리, 여성성, 정치, 전쟁, 성인, 공자와 관련되고 6쪽인데, 그리고 2부 주제는 언어, 세계, 기술, 행복, 문명, 무, 기술 문제도 있어요. 여기 이 기술 문제는 사실은 정말 오래된 뭐 우리 대전 엑스포 때 발표해달라고 해가지고 했던 거니까 아주 현대적인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무슨 자기열차 그 엑스포 공원에 왔다 갔다 만들어 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였어요. 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요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근데 이제 저 인공지능 때문에 아주 머리가 좀 아프지만, 우리가 괜히 한 마디 만들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걸 전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개미의 본성을 실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어, 인공지능 때문에 그 개미의 본성이 실현이 될까? 뭐 요즘 뭐 고민도 해보지만, 그리고 전문가들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그거 찾고, 아까 얘기한 젊은 사람 감정이 있대요. 그래서 개를 몸뚱아리가 없는데 어떻게 통증을 느껴? 근데 뭐, 마치 우리가 뭐 허리 아프고 아프듯이 걔네들도 그 기계가 망가지는 걸 통증으로 배우면 분명히 통증을 느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구도는 그래요. 제가 제일 묻는 게 감정이 있나. 또 감정을 느끼면, 아이고, 우리가 배워서 하는 감정도 있지만, 일단 이게 칼로, 우리가 배워봤으니까 남이 아플 거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못 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배워봤기 때문에. 그걸 기계가 아느냐는 문제거든요. 사람이 칼질 함부로 못하는 게 자기가 아픈 걸 알기 때문에 칼질 함부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기계가 만약에 자기가 배우지 않았는데, 그냥 남도 아무 생각 없이 뵐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무섭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 주제 중심적이지만, 7쪽에 보면 여기 정말로 한줄로 다 그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이 글이 뭘 뜻하냐 궁금하면 여기 한줄로 다 해놨어요. 이거 저도 이거 쓰느라고 좀 고생 좀 했어요. 이 서문에다가 한줄로 한번 이 논문을 써 요약을 해보자. 그래서 제1부에서는 7쪽인데 제1부 그 노자와 자연이라는 글에서는 뭐냐, 무의자연 자꾸 얘기하는데 오늘 한 맥락으로 얘기할게요. 그것도 구별해보자 그거예요. 아까 목욕 구별하듯이 다들 무의자연이라는 말을 알았어요. 구별해보죠. 구별. 구별. 제 식으로 구별한 건 이겁니다. 남에게는 무의하고 나에게는 자연하라는 겁니다. 남을 어쩌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꾸 무의무의하면서 자기애를 오는데 이때 무의는 타인이다 이겁니다. 아, 우리의 싸움, 우리의 괴로움이 어디서 나와요? 남을 어쩌자고 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폭력도 그렇고. 어, 남들 잘 살고 있는데 왜 건드려?
무의, 남에게 무의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1장의 내용입니다. 그 대신에 자연은 뭐냐? 이때 자연은 저 바깥의 자연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자연성입니다. 자연스러움입니다. 대신 너 스스로에게는 네 속에서 들리는 자연스러움을 제대로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나 지금 못 말라. 나 지금 배고파. 나 사랑하고 싶어. 뭐 이런 자연스러움을 자신에게는 이제 충분히 이제 갖추고 대신 남에게는 남을 어쩌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는 사실은 뭡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남을 다루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의 자연도 구별해 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무의는 타자윤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맨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남에게 무의하고, 한번 오늘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에게 무의자는 그러는데, 그냥 무의자는 하나로 듣지 말고 남에게는 무의, 나에게는 자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잘 들어올 겁니다. 아, 이것도 발표할 때 이쪽 전공자들이 다들 탐복을 하더라고요. 막, 맞아, 맞아, 막 이런 식으로. 뭐냐면, 늘 구별 안 하고 살아서, 목욕 구별 안 하고 살지, 토막 구별 안 하고 살듯이. 그러니까 그냥 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나에게 자연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나에게는 자연. 저에게 오늘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뭘 먹고 싶냐고요? 네, 저녁밥. 시원한 거요. 뭐요? 냉면요? 뭐 냉면 맛을 아시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맛을 아시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냉면? 시원한 커피요. 그때 그걸 즐겨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내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때 자연이 야생이 아니라 자꾸 이거 야생으로 번역되면 잘못된 거예요. 자연스러움이에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고 시원한 커피 마셔야죠. 얼마나 행복해요. 그 대신에 앞에 앉은 사람이 너만큼 내 커피 맛도 몰라. 그 사람은 추워 죽겠는데 내 커피 말하면 어떡해요. 근데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타인에게 그걸 강요하거든요. 늘. 그러니까 저처럼 열받은 사람들은 저도 좋아해요. 냉커피가 더, 비싸지 않은 커피는 냉커피가 더 날 때도 많고, 막 그냥 아침부터 먹어도 좋고, 그렇더라고. 근데 이제 제 집사람한테 냉커피 먹으러 가면, 겨울에 먹으러 가면 짜증 확 내지. 추워 죽겠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추위를 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 늘 히터 갖고 싸워요. 그니까 듀얼이 아니겠어. 이제 듀얼로 나오면 이쪽은 시원하고 이쪽은 안 시원하면 되는데, 자기가 온도를 느끼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남을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냐 이거죠. 그게 무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의지치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 각자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내 기준으로 니네들 이리 와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왜 백성들을 인민들을 끌고 가려고 하느냐,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정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니네가 뭔데 나를 컨트롤해, 거버해, 거버먼트를 왜 해, 니네가 뭔데. 나 잘 살고 있어. 나 자연스럽게 잘 살고 있어. 지금 상추 잘 심어가지고, 호박 잘 따다가 이렇게 밥도 잘 삶아서 잘 먹고 있고, 싸먹고 잘 살고 있는데, 니네가 뭔데 나보고 그런 거 먹지 말고 돼지고기 삼겹살 꼭 고 먹으라고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소리 듣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나이 들어서 제발 건강검진도 하지 말고 손바닥하니까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적당히 이게 나이 뭐 저 그냥 뭐 한 50대쯤 뭐 60대쯤에서 조심하는 거지 뭐 나 70 넘어가서 왜 조심을 해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속만상하게 그런 것처럼 자기 소리를 들어보세요. 정말 내가 행복해지고 오늘 저 냉커피 어디 거 좋아하십니까? 냉커피, 그럼 냉커피 좋아하는 사람께 얘기하고, 냉커피도, 뭐, 우유 탄 걸로 드세요? 아니면 그냥 안 탄 걸로 드세요? 탄 걸로 먹어요. 많이 탄 거? 약간요.
우리 탄 거 중에서 어디 게 제일 맛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전 우유 탄 것은 볼바셋이 제일 맛있던데. 저도 그 커피 잘 안 먹는데, 그 우유 탄 냉 커피는, 라떼는 그 볼바셋이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맛있어요? 네. 먹었어요? 남에게 우유야라는 게요. 네. 남에게 가만히 놔두면 그 고생 사람이 사회에 남을 해치고, 나도 직접 들어오고, 보통은 남한테 가르치지 말라. 그런 사람 안 가르치고 무리하고 같은 그대로 놔두면 계속 사회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항상 예가 있어야 되죠. 항상 그게 의무인데, 그게 의무인데. 예. 예. 남 가르치지 말라. 아, 뭐 그런 무슨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만히 있으면 형제가 넘기고 재산 나는 거 다 뺏어가 버리고. 그러면 형제를 그냥 아말따로 그냥 놔두라. 그럼 그런 걸로 들리는데 나 항상 그 국가를 봤을 때 예가 있어야만 예. 좋으신 반론입니다. 예? 다만 예. 이 천천히 뭐 얘기하겠지만 예. 모든 게 거기서 그 싸움이 되게 된 동기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얘기예요. 그렇게 남이 일종 사회 무슨 한 사람이 그 자연스럽지 못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 사회나 뭐 조직에서는 가르치지 말고 그냥 놔두라. 뭐 불교에서나 뭐 이게 뭐 그런 거 가르치면 나한테 가르치지 말고 그의 자연성을 깨닫게 해줘야죠. 그 사람의 자연성. 그런 것 학교도 필요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대학 교수님도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있을 때는 그 예가 있어야만이 그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어려운데 제가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노자를 의외로 한비자가 좋아해요. 모르셨죠? 한비자의 편에 보면 유로 해로라고 노자를 끌고 들어와요. 비유한다 유자 해석한다 해자 사람들이 여기서 머리가 깨지는 거야. 아까 그 똑같이 아니 한비자처럼 이거 두드러 패자는 사람이 왜 노자가 들어와 그거죠. 뭐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노자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까 지금 구체적인 어떤 개무를 얘기했지만 여기 다른 행정 해보셨잖아요. 그 행정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사실 원칙대로 하면 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쟤를 하나 더 해주고 싶고 얘는 안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그게 있는 순간 어려워지는 거고 사실 행정 자체가 그 욕심을 잘 조종하는 거 아닙니까? 저 얘기했잖아요. 욕심도 많아가지고 해봤더니 결국 제가 깨닫는 게 그거더라고. 야, 행정이라는 게 욕심의 분배더라고. 그리고 그 원칙이라는 것만 지키면 별 문제 없는데 제 속에서 아이고 내 수업 잘 듣는 쟤를 죽고 싶은 거야 자꾸. 얘는 싫고 얘 덤비는 싫고 막 이게 저희가 제 마음속이 그냥 지옥이더라고 이게. 그 조그만한 권력 가졌다고 그거 어떻게 써먹으려고. 그때 그런 걸 없애라 라는 게 한비자의 기본 생각이에요. 칼질해! 근데 그 칼질이 정말 빈마음에서 칼질해야 된다. 여기서 너 빠져 너 안 빠져 이런 식으로 노자의 정신을 모르고 칼질하다가는 이건 개판된다. 그게 한비자의 기본적인 생각이더라고요. 재밌죠? 그러니까 황제가 돼서 자기 마음을 비지하는 사람이 황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말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멸류관 쓰는 게 표정이 신하에게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봤는데 임금이 눈빛이 바뀌고 표정이 보이잖아요. 그럼 말을 바꿀 거 아니에요. 자기가 허정하게 들어줘야 되는데 얼굴에 표정이 저도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럼 제가 화가 났어? 얘기하다 말죠. 자녀분들도 눈치 보다가 아버지 얼굴이 좀 꾸겨졌어? 그럼 이제 말을 바꾸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네 얼굴 보이지 말라고 멸류관을 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권위만이 아니라 정반대로 바로 그 허정한 마음을 가지라는 게 한비자에 나오는 노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왜 쉽게 얘기해서 아까 유산 분배 이런 것도 왜 우리 아버지는 왜 허정하게 다들 살아가지 왜 한쪽으로 몰아줬어 이런 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법정 뭐 소송 가는 것도 대부분 그런 것들인데 자기도 자유보증한테 잘했는데 왜 나만 빼놨어? 거기서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뭐 저희 또래도 벌써 이제 애들 뭐 장가가고 그러니까 누구는 집회, 누군 형제들한테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밑에 애들이 누가 그랬어요? 딸내미 다 빠져 뭐 몰아주니까 승길이 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이제 원칙을 잡기 나름이겠지만 네, 그런 얘기 정도로 제가 그건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 저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너 저 넌 네 멋대로 하지 말고 뭐 그 큰 애한테 뭐 4천만 원 전세 좀 줬으면 작은 놈한테도 4천만 원 주든지 안 주든지 해야지 괜히 형제끼리 싸움 시키지 말라고 뭐 이렇게 듣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허당한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제가 그러니까 무의하지 않고 뭔가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넘어가고 일단 자 이거는 뭐 19쪽에 보면 이제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거치면 거친 대로 그 서박이입니다. 예,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노자와 장자가 사실은 같으냐 따로따로 놀았는데 같아졌어. 너무 비슷해서 만나긴 했어요. 그리고 장자에 보면 계속 우리 노자 선생이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나쁘게 평가하는 데도 있어요. 웃기게. 그러고 보면 너무 웃겨요. 노자가 죽었는데 노자에게 가가지고 막 울고 나오니까 노자의 친구가 아니 노자 훌륭한 친구인 줄 알았더니 형편없구만. 그러니까 왜 형편해? 근데 어떻게 그 정을 이렇게 남겼으면 지 엄마, 지 아버지 죽은 거, 지 엄마 죽은 것처럼 고구를 하고 하게 만들어. 노자기 싸가지 없는 놈이네. 정을 주고 갓갓. 왜 스님들 돌아가셨을 때 왜 울고불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스님 가르침이 엉망이 된다. 이게 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노자가 아주 바보입니다. 아니, 노자 죽었는데 아니, 정을 많이 남기고 갔다. 울고불고 하게 만들었다. 너 그게 잘 죽은데. 그게 바로 이제 그게 네가 바라는 너의 철학이냐? 넌 적어도 그런 거를 가르치려고 이따가 태어났냐? 그건 네가 잘못한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장자에 나오지만 일반적으로는 노자가 다 좋게 노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래도 진도는 나가야 해서 여기 27쪽의 제1장 노자와 자연이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때의 자연을 요즘 언어로 아까 리얼한 거가 그게 아니듯이 요즘의 자연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좀 이상해졌어요. 중국어는 아직도 자연하면 자연스러움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자연하면 자꾸 천지를 표현하게 돼요. 이게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노자가 말하는 건 저거 천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생으로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노자가 말하는 건 야생 아닙니다. 자연스러움이에요. 아, 내 커피 먹고 싶어. 아, 저놈 미워. 이렇게 귀여워요. 사실 솔직한 게 귀엽고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식의 것이고 그 자연이라는 건 어렵게 얘기하면 뜻이다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뜬 얘기였잖아요. 하나의 인형이다 이겁니다. 그 자연들이 뭔지 잘 모르지만 하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제가 여기서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계속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 결국은 이런 소박의 정신을 통해서 그 자연스러움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저도 욕심은 많은데 뭐 그냥 밥 먹고 살고 막걸리 한 잔 먹으면 됐지라고 하면 정말 속이 편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자꾸 비교하면서 욕심 아이고 왜 같이 못 먹는 건 괜찮아도 제일 잘 먹는 걸 못 보아준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욕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괴로워지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노자가 우리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무욕도 강조하지만 그 너무 어렵잖아요. 오히려 지족, 족함을 알라고 얘기하죠. 알라는 얘기예요. 족함을 알라고. 근데 우리가
만족해 합니까? 제가 아직도 철학적으로 쓰고 싶고 논쟁하고 싶은 게 왜 욕심이 한 적이 없는지가 그걸 잘 설명하고 싶어요. 욕심 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잖아요. 다들 아는데 왜 그걸 못 가르쳐요? 장자, 노자는 그거를 지족, 여기서 족함을 알라고 늘 강조합니다. 안 그랬다가 너 죽는다. 족함을 알라. 그거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게 홍목의 길이다. 홍목의 주장학에서도 그 핵심을 욕심을 비우는 게 주장학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그게 바로 그걸 절제하는 것이죠. 그게 그 점에선 통해요. 그 점에선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인격적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만족스러움을 알아라. 라는 태도죠. 그러니까 약간 긍정적인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을 놓고 약간 방향이 틀린 게 아유 이제 먹어 됐잖아 요 정도면 됐어 약간 포지티브하죠. 근데 주자는 그 말의 태도가 욕심이 없어요. 욕심 버려 없애 약간 부정적이죠. 네가티브죠. 하지 말아라는 쪽이라면 이쪽은 하라는 쪽이에요. 보리밥 먹어 이런 쪽은 쌀만 먹지 마! 뭐 이런 식이죠. 뭐 당연히 걸려서 쌀만 먹지 마는 이유는 아이 버리밥에도 됐어.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죠. 인간 본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자꾸 노자를 표현한다면 주장을 하더라도 욕심을 좀 부정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거인용 아니에요. 존철리 거인용, 인용은 없잖아.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글에서 얘기하는데 사실적 자연과 의미적 자연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이 사실적 자연을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가시면서 정말 나에게 자연스러움이 뭔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내가 지금 아유 대답하신 거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진짜 그게 톡톡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도 아까 얘기한 대로 주자식으로 어려서 눌려서 살았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이게 자꾸. 그래서 이게 젊은 애들 나 뭐 하고 싶어 할 때 저는 반갑더라고. 우리 자꾸 눌려서 몇 마리 이렇게 살아와가지고 힘들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이 연세 받으셨는데 내가 맛있는 내 것들 한 잔만 먹어 씨 나를 위해서 못 써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자기를 사랑하고 그게 바로 자연스러움이에요. 자연 아닙니다. 자연스러움입니다. 예? 네, 꼭 잊지 마세요. 네. 나에게는 무인, 나에게는 자연. 오늘 뭐 집에 가셨을 때 사모님이라든가 누구한테 무의해 보세요. 그래요? 그래? 뭐 하라고 하지 마세요. 너는 네 자연대로 살아. 그리고 자꾸 나도 뭐라고. 아, 나도 이 나이 들었는데 뭐 나 자연스럽게 살려고 내 해줘. 내도 무의해. 나한테 무의. 하지만 너도 너식의 자연을 좀 제발 찾아. 이렇게 요것이 제 입장에.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끝입니다. 우리 저 TV에서 보죠. 그 나는 자연입니다. 이때 자연인은 천지인이죠. 야생인이지 자연인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웃으면서 떠나시라고 거기서 인간을 속이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야생인이라고 속이는 거 그 카메라가 속이는 게 뭔지 아세요? 딱 하나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다 아셔야 돼. 말하면 다 웃을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저걸 얘기를 하세요. 뭐 보고 갔습니까? 그 TV에서 보는 그 장면에 이제 거짓이 딱 하나 있어요. 철저한 거짓이에요. 정말. 벌레. 아, 벌레. 물론 겨울인 경우는 없어요. 근데 안 추운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도 거짓이지 사실은. 근데 안 들려요. 벌레 때문에. 벌레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물어요. 그 우리 옛날 생각해봐요. 그 하도 물려가지고 일해서 그랬는데 나는 자연이다. 그거 보면서 전 늘 저 거짓. 벌레. 아이. 얼마나 묵니까? 예? 얼마나 물어요. 저 산속에 있을 때 오줌 넣으면 5방, 똥 넣으면 10방. 기본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짓을 왜 빼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야생을 미화시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름에는 제일 무서운 게 귀신도 가지고 벌레고, 겨울에는 제일 무서운 게 귀신도 가지고 추위예요, 추위. 아이, 나 쳐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이 사실은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미화시키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아우, 저 벌레 이 물리는 거 봐봐요. 그러면 누가 그거 보겠어? 아유, 씨, 나 지금 이게 안 보지. 그러니까 거짓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소음 안 된다는 게 이 인터넷 시대이든 AI 시대이든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어른의 몫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해놨으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저요, 포르노. 저 우리 애들이 보고 있을 때 매트리스에 딱 하나 잡혔어. 그거는 가짜요. 아, 가짜인지 알고 봐. 그러니까 애들한테 요즘 얼마나 그래요. 포르노가 진짜입니까? 진짜로 생각하세요? 아니, 그게 그 아까 의료 안 된 거야, 그거. 포르노 다 가짜잖아요. 상업을 위한 거지. 근데 애들은 그거를 진짜로 받아들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것처럼 사실은 많은 자연인들도 이 포르노처럼 좋은 것만 자꾸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 하는 비판적 능력이고 철학적인 사명이고 여러 어르신들이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할 게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거 가짜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